안녕하세요. 예술가 김보람입니다. 저는 게임에 관심이 되게 많은 작가라서요. 관련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워터쉐드 포베이스 미디어 스튜디오에 갔던 거는 2017년 6월이었어요. 상당히 꽤 오래전이죠. 그때 우라문화 재단의 지원으로 갔었고요. 그 갔을 때 저의 상태는 작업적으로 굉장히 좀 외로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바탕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 그 브리스톨이 운하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워터쉐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좀 우중충한 사진이 나와가지고, 근데 6월에 있는 동안에 대구의 날씨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브리스톨이 날씨 안 좋다고 생각하실까봐 이런 사진 하나 넣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바탕으로 작품을 계속 진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6월에 가기 직전에 플러그인 시티라는 작업을 막 마치고 간 상황이었는데, 제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실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작가로서 고민이 좀 많았고, 그러던 와중에 워터쉐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퍼베이싱 미디어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이제 그곳에 가서 사실 제가 영국을 뭐 런던에나 가봤지 그 이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브리스톨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곳에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발표 때 오셨던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제가 브리스톨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 곳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신 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한곳 다니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옛날 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내부 스튜디오의 느낌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책상 하나가 이렇게 비어있는 책상을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티타임을 엄청나게 어레인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제 여기 저한테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두 분의 프로듀서가 계셨어요. 힐러리하고 빅토리아라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현재 굉장히 부드럽게 가늠하지 않고 저한테 이제 지금의 고민은 뭐냐, 다양한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왠지 너 그러면은 얘하고 한번 만나볼래? 라고 스티커를 계속 이제 이 사람도 사람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닉네임으로 어게인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술가하고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기획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 그다음에 게임 메이커 등 이제 다양한 중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간간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어요. 그곳에서 그런 행사들 다니고, 그 다음에 알려준 데 장소 다니고, 티타임 갖고, 사실 이러면서 한 달을 쭉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매일 그냥 즐겁게 놀고만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사실 이러면서 좀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다행히 그 한 달이 지금 한 중반쯤 지났을 때 아까 플레이어블 시티라는 얘기 했었는데, 한국에서 코넥티드 시티라는 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막 이제 뭔가를 여기랑 연결된 섹터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이제 한 달은 저의 지금 기억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낯선 도시에서 완전히 정착하기엔 사실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모든 것이 낯선 상태에서 낯선 경험과 낯선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10월인가 이 커넥티드 시티라는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서울의 곳곳에서 한국과 영국의 작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거리에서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청계천 쪽에 이제 베뉴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휘시시티라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청계천의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이 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앞에 혹시 사진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났던 친구 중에 사이먼 존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되게 다수의 관중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 프로그램 뭐 질문을 받고 사색하고 생각해야 되고 좀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청계천을 배경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뭔가 사람들 되게 튕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퍼비싱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이 훨씬 가볍고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접근법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매우 뛰면서 청계천에서 되게 열심히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왜냐하면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청계천의 주변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이거를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이먼 존슨이랑 계속 이야기를 꽤 나눴어요. 그때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만났었는데 아마 스카이프로 만났었겠죠. 그런 기억까지는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제 상담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겁나 뛰었습니다. 겁나 청계천을 뛰면서 도시 어부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찾느라고 막 겁나 뛰다가 낚시터에 딱 도착을 해서 열심히 또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은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첫 보드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하라고 연락이 왔을 때쯤 마침 제가 그때 했던 작품을 그 테이블탑용 보드게임으로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연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프랙티스 중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은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오늘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여정 중간중간에 사실 브리스톨이랑 페베이스 미디어 스튜디오 계속 만나요.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에서 가졌던 수많은 티타임 중에 루프 섹스턴이라는 친구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신디사이저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머스 개발을 하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이 한국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퍼비스틱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일단은 제가 그런 시니사이저를 만드는 사람을 만났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클레어가 얘기를 했지만 이 브리스톨이 매시버 택도 있고 음악이 진짜 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중에 보면 이렇게 모듈러 CS 같은 거를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도 꽤 많은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터쉐드에서 한 친구가 제가 이런 거에 좀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이때 무슨 케이트 나오게 스미스라는 그 미국 베이스의 모듈러 CS 음악가의 공연이 마침 있는데 그 사람 음악 진짜 좋다 보러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콘서트에서 앞에서 진짜 아무 퍼포먼스가 없어요. 모듈러 CS 가지고 그냥 음악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음악이 이 큰 공간을 꽉 채우는 그 사운드의 힘을 그때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때 가 있는 동안 제가 한 손바닥 두 개짜리 작은 모듈러 CS를 구입을 해서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2019년에 제가 사운드로만 된 작업을 했었어요. 이 작업은 16개의 채널의 스피커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운드의 공간을 제가 구상을 했었고 그래서 관객들은 지하철을 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하철이 이동을 하는 동안에 지하철 안에서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거기 놓여져 있는 헤드폰을 통해서 이제 듣는 이제 그런 좀 입체적인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어쩌면 시작된 것은 아마도 브리스톨이었겠구나라는 걸 저도 지금 이번에 이걸 정리,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정리하면서 좀 깨닫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0년부터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기후변화가 제 주요 작업의 주제인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점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서 브리스톨 파운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브리스톨에 있을 때 모든 가게나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브리스톨 파운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이 분위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브리스톨 파운더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냥 상충받을까 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가게를 가든지 간에 늘 보여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터쉐드에서 다른 프로듀서 한 분이 토마스 팩토리라는 데를 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워터쉐드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뭐 제목처럼 원래 담배 공장이었다가 지금은 극장으로 된 곳이고 여기에서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진짜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곳을 그 추천해줬던 프로듀서가 성함 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런던에 계시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살아남기 너무 힘들고 경쟁도 너무너무 심한 곳이다. 그곳에 비해서 브리스톨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비해서 브리스톨 훨씬 살기가 좋고 여기서는 더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만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약간 그때는 솔직히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 선이었었는데 이제 다녀와서 길바다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활성화라는 건 도대체 뭐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니까 이토에서의 경험이 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이 예술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한 몇 개를 참여를 해서 그때는 작업만 봤었는데 와서 보니까 좀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들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시스템이 사실 이 기저에 깔려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었고, 그게 제가 했던 주요 리서치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숲이라는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라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만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이 중에 일부를 공연으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브리스톨이 2017년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2018년이나 2019년에 뭔가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놀고만 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저의 작업의 여정, 저의 예술의 여정 안에서 이곳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 안에 녹여져 있고 순간순간 다시 이곳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되게 낯설었던 곳인데 지금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 어떤 제 안에 하나의 보따리로 계속 남아서 그곳에서의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이곳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마지막 날, 예진호 씨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클레어의 7년 전, 2017년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